자, 오늘 7월 10일 수요일인데요. 엔캠의 경우엔 오늘도 계단식 낙폭 흐름이 이어지며 이제는 이렇다 할 반등 흐름을 기대하기 힘들 정도로 시세가 강하게 내려온 모습이에요. 이렇게 답답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엔캠의 방향성은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이러한 방향성에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모두 확실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하시고, 영상 후반부에는 두산이 실탄 4,000원을 들여서 인수하는 이 땡땡 매집 종목까지 모두 무료로 받아 가시길 바랄게요. 최근 나왔던 엔캠의 기사 내용 한번 보시면 엔캠 1차 엑시트에 주가가 20% 넘게 떨어졌다. 엔캠 주가가 12 투자자들의 연이은 차익 실현에 내리막을 걷고 있다. 지난달 일부 매도 물량 출회로 주가가 급락한 가운데 잔여 사채 물량이 전환 청구돼 추가적인 주가 하락 가능성이 높아졌다. 엔캠은 여태까지 큰 폭의 조정을 겪었음에도 여전히 12 발행 당시 대비 높은 주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12 투자자들의 높은 수익률이 보장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앞으로 500억가량의 전환 사채 물량을 추가적으로 소화해줘야 이렇다 할 반등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건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인지하셔야 되는 점은 엔캠의 현재 시가총액은 4조 3천억가량이고 하루 거래 대금이 200억에서 300억가량은 터집니다. 즉, 앞으로 500억가량의 12 물량이 추가적으로 나온다 한들 장기적인 낙폭 흐름을 이끌 수는 없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엔캠의 경우 현 위치에 손익비가 나오는 자리, 이 박스권 하단 구간 자리에서 추가적인 낙폭 흐름이 나올 가능성보다 반등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더욱더 높은 자리라, 지난 고가에 크게 물려 있어도 현 위치에서 무리하게 손절하거나 매도할 필요는 없다라고 강조해드렸어요. 이 말인 즉슨 지난 고가에 크게 물려있는 분들은 정확한 비중 추가 타이밍을 잡아 고점에 물려있는 평단가를 확실하게 낮춰두시고 이번에 신규 진입을 노리시거나 아니면 지난 고가 위치에서 제 말 듣고 수익 실현했던 분들은 다시 한번 재진입 타점을 잡아 앞으로의 반등 흐름 자리, 앞으로의 턴어라운드 흐름 구간에서 한 번 더 수익을 챙겨가는 이러한 매매를 완성할 수 있는 자리다. 최근 2차전지 섹터의 섹터 순환매가 단기적으로 죽었고 제약 바이오 업종으로 쏠리면서 어떻게 되고 있어요? 2차전지의 전해액을 담당하고 있는 엔캠의 경우에도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제약 바이오의 대장 종목이 HF이라는 종목인데, HF의 경우엔 다가오는 5개월, 짧으면 3개월 이내로 FDA 재신청 일정이 결정되기 때문에 앞으로 3개월 이내로 제약바이오 업종의 섹터 순환매가 끝나면 제약바이오로 쏠렸던 수급은 다시 2차 전지 섹터로 들 수밖에 없다. 2차 전지 업종의 경우엔 단기적으로 섹터 순환매가 죽을 수는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봤을 땐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산업인 만큼 크게 걱정할 필요 없이 어떻게 하면 돼요? 2차 전지의 대장 종목, 그리고 전환사채 물량에 부담을 덜어내고 있는 현 위치에서 시장의 반등 흐름과 함께 다시 한번 2차 전지 섹터 순환매가 도는 이러한 모멘텀을 우리는 충분히 기대하며, 전환사채 물량이 추가적으로 풀리는 동안 지난 고점에 물려있는 개인들이 매도로 하며 손절하고 있을 때 오히려 우리는 추가적인 매집을 통해 저점에서 이 박앤셀 구간에서 물량을 쓸어 담으면 된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현 위치 손익비가 나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공격적인 매집의 관점으로 바라보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현 위치에서 매도를 할 거면 애초에 지난 최고가 위치, 추가적인 낙폭 흐름이 예정되어 있는 자리에서 매도를 했어야지 지금 자리처럼 낙폭 흐름이 나와도 낙폭 흐름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반등 흐름이 나왔을 땐 내가 챙길 수 있는 수익이 내가 볼 수 있는 손실보다 더 큰 자리, 손익비가 나오는 자리에선 절대 매도하는 게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돼요. 현 위치는 박스권 하단 구간에서 지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간, 지난 낙폭 흐름의 턴어라운드 흐름이 나왔던 박스권 최하단 구간 자리에 위치했고, 앞으로 2차 전지의 섹터 순환매가 다시 한번 돌아와주며 시장의 수급 개선만 이루어진다면 박스권 상단 구간 전고점 부분까지 충분히 누릴 수 있는 만큼 현 위치에서 단기적인 전환사채 물량에 대한 부담감으로 시세가 내린다 한들 크게 걱정하지 말라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자, 엔캠의 경우엔 제가 이렇게 매일같이 실시간으로 영상 찍어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엔캠 지난 1차 파동의 강한 조정 위치 박스권 최하단 구간까지 마이너스 40%의 폭락 흐름이 났을 때도 제가 이때 실시간으로 영상 찍어드리면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제가 3개월 전에 분명히 말씀드렸던 내용 빠르게 시청해볼게요. 제가 이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하지만 NKM 현 위치에서 2차 전지 섹터의 섹터 순환매와 함께 전액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나고 트럼프의 IRA 법안에 대한 기대감만 형성된다면 이 두 가지의 기대감으로 인해서 박스권 상단 구간을 돌파하는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NKM 현 위치에서 어떻게 단기간 박스권 횡보하는 흐름 나올 때 박스권 하단 구간에서는 지난 고점에 물려 쓰신 분들은 정확한 비중 추가를 통해 여러분들의 평단가를
단가를 낮춰놓으셔야 되고 이번에 엔캠 신규 진입을 노리시는 분들은 정확한 신규 진입 단가를 잡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박스권 하단 구간 내에서 매집을 견고하게 끝낸다면 박스권 상단 구간을 돌파하는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두 가지의 재료를 통해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올 땐 앞으로 엔캠의 정확한 매도가를 확실하게 가져감으로써 엔캠 지금 보고 있는 손실에서 벗어나 수익으로 탈출 가능하다. 제가 이 점 이번 영상에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강조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어드리자마자 정말 어떤 흐름이 나왔어요? 정말 제 말대로 지난 최고가 위치에 신고가 흐름이 나왔던 모습이에요. 이렇게 과대낙폭 자리에서는 절대 걱정할 필요 없이 공격적인 매집 타이밍만 잡아가신다면 지난 고가에 크게 물려있어도 앞으로의 반등 위치에서 확실한 수익으로 마감지을 수 있으며 현 위치에서 확대되고 있는 12 물량에 대한 불안감은 조만간 종식될 것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해하셨죠? 그러니 지금 당장 위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010-469-9671 위폰으로 숫자 1번 혹은 엔캠이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현 과대낙폭 자리에서의 정확한 비중 추가 타이밍, 지난 고가에 물려있는 분들은 정확한 비중 추가 타이밍과 함께 앞으로의 반등 위치에서는 정확한 매도가까지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실시간으로 잡아드립니다. 제가 지난 3월 26일 이렇게 박스권 최하단 구간 자리 25만 5천원 이하에서 비중 30% 매집 끝내드린 만큼 지난 1차 파동의 최고가 위치에서 물렸던 분들도 정확한 비중 추가 타이밍을 통해 반등 위치에서 수익으로 마감 지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반등 위치, 이 반등 위치가 강하게 나오기 전에 매집 타이밍 확실하게 잡아 가신다면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손실에서 벗어나 수익으로 마감 지을 수 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앞으로의 반등 위치에서 엔캠의 매도가 또한 제가 이렇게 최고가 위치에서 확실하게 잡아드린 것처럼 앞으로의 반등 위치에서도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의 매도 전략, 첫 번째로 저점에서 매집되어 있는 외인과 기관 그리고 세력들의 차익 실현 물량이 어디에서 나오며 개인들에게 물량을 떠넘기는지, 두 번째로 거래량이 동반된 장대 음봉 흐름이 어느 구간에서 나오며 앞으로 장기적인 하락 추세의 시발점이 되는지,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전액에 대한 기대감이 어디서 끝나며 언제 소멸되는지, 이 세 가지의 여부, 이 세 가지의 매도 전략 꼼꼼하게 체크하면서 엔캠의 정확한 매도가를 잡아가야 된다. 그러니 지금 당장 숫자 1번 혹은 엔캠이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문자 빠르게 보내서 어떻게 하면 돼요? 현 과대 낙폭 자리에서는 정확한 매집 타이밍, 정확한 비중 추가 단가와 함께 정확한 신규 진입 그리고 재진입 타점 잡아 가시고 앞으로의 반등 위치에서는 정확한 매도가까지 이렇게 실시간으로 무료로 받아 가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숫자 1번 혹은 엔캠이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제가 정말 이렇게까지 말씀드렸는데 나중에 엔캠 마지막 반등 흐름 나오고 흐름이 다시 한번 꺾여버리면 지난 고가 위치에서 정확한 매도 타이밍을 잡지 못해 여태까지 보고 있는 수익 한 번에 손실을 받겠다. 이러시는 분들 없어야 돼요. 쉽게 갈 수 있는 길 어렵게 갈 생각하지 마시고 숫자 1번 혹은 엔캠이라고 문자 빠르게 보내서 앞으로 엔캠의 정확한 매매 타점 실시간으로 모두 무료로 받아 가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010-469-9671 웹폰으로 숫자 1번 혹은 엔캠이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로보틱스가 실탄 4천억을 들여서 인수하는 이 종목이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지금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집중적으로 저점에서 쓸어담고 있는데 거래량 터트리면서 대놓고 쓸어담고 있는 모습이죠? 자, 두산 로보틱스가 이 종목을 인수하는데 왜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을 쓸어담고 있겠어요? 바로 우리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인수합병 호재가 관여된 종목이기 때문이겠죠? 자, 인수합병 호재가 뜨면 어떻게 돼요? 저점 대비 최소 10배 이상, 1000% 이상의 상승 흐름이 나옵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이 지분 투자를 했다는 이슈 하나로 어떻게 됐어요? 저점 대비 13배 이상 올라왔던 모습이에요. 인수합병보다 약한 지분 투자 호재가 떴다고 저점 대비 10배 이상 올라와준 모습이죠. 자, 근데 여기서 지분 투자보다 강력한 인수합병 호재가 뜨는 종목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보수적으로 수익률을 잡아도 최소 10배 이상의 수익률, 여러분들이 투자한 금액 대비 1000% 이상의 수익률은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두산 로보틱스 실탄 4천억 어디에 쓰나? 이 실탄 4천억의 인수합병 이슈의 경우엔 지난 9월달부터
기사화가 되었던 내용인데 드디어 인수합병 후보군이 최종 결정됐습니다. 말씀드렸죠?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종목 쓸어 담고 있다고? 삼성, 미래에셋이나 한국키움까지 저점에서 거래량 터트리면서 이종목 쓸어 담고 있는데 자, 왜 증권사 애들이 이종목을 쓸어 담고 있겠어요? 바로 인수합병을 중개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이 증권사 애들이요. 그래서 이 증권사 애들이 두산옵틱스가 인수하는 이종목 가장 먼저 알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삼성, 미래에셋이나 한국키움까지 저점에서 거래량 터트리면서 이종목 쓸어 담고 있는 만큼 아직도 두산로보틱스가 실탄 4천억을 들여서 인수하는 이종목 모르고 있으신 분들은 지금 당장 매집,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1 위에 전화번호 나와있죠? 자, 그러면 두산로보틱스가 인수하는 이종목 문자 보내신 분들에게 확인하는 즉시 바로 매집 단가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종목 흐름 한번 자세히 보시면 박스권 상단 구간을 이제 돌파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앞으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오기 전에 상승 초기 자리를 형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 고점에 물려있는 매물대들을 완전히 소화해주면서 박스권 상단 구간을 이제 돌파하기 시작한 만큼 앞으로 현 위치에서 빠르게 잡아둬야 1000% 이상, 10배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매집, 매집이라고 써서 문자 빠르게 보내신다. 앞으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 두산옵틱스의 인수합병 이슈가 이제 완전히 기사화되면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오기 전에 저점에서 빠르게 박스권 상단 구간 돌파하기 전에 빠르게 지금 당장 매집해두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매집, 매집이라고 써서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1 위폰으로 매집이라고 적어서 지금 당장 문자 보내시면 두산옵틱스가 인수하는 이 종목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누구한테? 매집,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신 분들에게 확실하게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지금 당장 매집이라고 적어서 위에 나온 전화번호 010-469-9671 위폰으로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제가 정말 이렇게까지 강조드렸는데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 인수합병 호재가 기사화되면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오고 제가 알려드릴 때 상승 초기 자리에서는 매집을 안 하더니 고가 위치에서 또 탑승해서 세력들에게 개미털기 당하는 분들, 이런 분들 없어야 돼요. 이해하셨죠? 제가 지금 기회 드릴 때 상승 초기 자리에서 매집할 수 있는 기회 드릴 때 빠르게 여러분들의 계좌에 담아 두신 다음 앞으로 10배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시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매집, 매집이라고 써서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1 위폰으로 매집이라고 써서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럼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